이게 나요? 가능해요? 아 이거 까치부라고. 아 이제 이 형 형이 먼저 동물하면 넣어야 될 것 같아. 괜찮았다. 하니 형. 아니야 형이 왼쪽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어깨에 누워서 들어가는데. 아 이상해. 서리상해. 어떡해. 지금 책상 안에 맛있는 도시락이 들어있습니다. 오, 진짜. 아직 꺼내시면 안 되고요. 네, 잠시 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시작하면 네. 그 각 커플들은 합심해서 몰래 도시락을 다 먹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도시락을 다 먹은 팀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되었습니다. 상품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진짜로? 야, 진짜 떡게? 크다, 크다. 어, 진짜. 어, 두 명이야? 오늘은 좀 쓰나 보다, 이제. 어?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어, 야, 야. 뭐야? 야, 내가 이걸 다 풀어줘야 되는데. 야, 우리 이거 대답 안 풀어졌다고 내가. 아, 진짜? 아, 그래? 저게 뭐야? 야, 그러면 우리. 이놈들. 아, 역시. 종친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떠들간졌어? 역시. 어? 진짜 선생님이야. 아, 디테일 예술이다. 발가락 양말 신고 왔어. 이렇게 오동이. 어? 선생님이다. 오동이 너 말이야. 선생님. 네가 떠드는 소리가 저기 교무실까지 들려. 아, 아 똑같다. 기차통 삶아 먹었니?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기차리 오랜만이다. 아 선생님. 그래 그래. 어, 선생님 그래, 지난번에 드린 봉투 잘 받으셨죠? 야 김영란법이 시작된 지가 언젠데 지금 이상한 소리라고 앉았어. 29,900원밖에 안 넣는데. 고맙게 잘 받았다. 그래 그래 그래. 잘 썼어 좋은 데다가. 자 이제 반장 인사 한번 해보자. 반장이 누구예요? 반장 아니었으면 좋겠다. 차렷! 앉아. 병훈이 네가 반장 아니냐. 아 제가 반장이에요. 반장이야. 반장. 자 전체 차렷. 어 그래. 미안해. 선생님 기대하여 경례. 안녕하세요. 아, 그래 반가워 반가워. 좋아.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수업을 했더라? 선생님 근데 무슨 과목 선생님이에요? 나 윤리 선생님이잖아. 아 윤리예요? 그럼. 윤리 의식이 전혀 없게 생겼는데. 호동이 뭐 하는 거야 지금? 호동이 뭐 하는 거야 지금? 호동이 뭐 하냐? 호동이네 뭐 하는데 앞에서 자꾸요? 호동이 뭐 하고 있니? 체크하십니다 지금. 그래. 예. 지난주에 사랑을 가르쳤고 오늘은 자 우정 우정. 그래. 호야 그래 우정이야. 오늘은 관심 받는다. 우리 친구들한테. 아 호동이 뭐 자꾸 고개 숙이고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 아, 호동이. 어? 어? 호동이 이거 뭐 있어 호동아 말 좀 해봐. 뭐라 말해봐봐. 호동아 뭐해? 호동아 선생님 이름이 뭐지? 뭐 하냐? 나 대답해.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우정. 자 우정은 국어 사전에 네. 국어 사전에 네 호동아 뭐해 호동이 아까 그 은색 뭐니 호동아 뭐야 은색 호동아 야 너 뭐야 호동아 선생님이 잘못 본 거지 네. 지금부터 잘못 걸리면 선생님이 고대 기원 낸다 알았지 네. 네. 수업에 집중해 우정이 국어 사전에는 말이지 이렇게 정의돼 있다 친구 사이에 정 호동아 왜 볼이 더볼록이 돼 있지 호동이 수업 시간에 잠깐만 지금 안 되겠어 우리 호동이가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 못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힘이 없는 거 같아 어, 우리 호동이 이거 먹고 힘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호동아 호동아 힘내. 호동이가 항상 씩씩했는데 오늘따라 대답이 아, 없어요. 어? 우리 영철이가 한번 써보는 거야. 영어만 그만하고. 자, 하는 동안 우리 영철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친구들은 잘 봐주도록. 밥을 좀 많이 장훈이네 무성해. 장훈이네 만화책 읽어요. 장훈이 뭐해? 근데 선생님 밥 먹어. 아니요. 선생님 밥 안 먹어. 저희 안 먹었어요. 이제서 밥풀이 막 떨어져. 아니 안 먹었어요. 진짜. 선생님 밥풀이 막 떨어져요. 없어 없어 없어. 우리도 없어요. 다 안 먹었어요 선생님. 장미 보세요.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호동아. 잠깐만요. 호동아.
선생님이가 막았지. 먹으라 했잖아요, 선생님이가. 선생님이가 먹으라 했잖아요. 선생님 보지 않을 때 먹어야지. 그럼요, 선생님 이거 집에 가서 먹으라 그러세요. 선생님이 계속 선생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선생님 안 되겠다, 너 말이 너무 많다. 선생님 우측 한번 봐보세요. 김희철 일로 와. 김희철 일로 와. 김희철이. 선생님 장훈이 보세요, 장훈이. 장훈이 봐요. 희철이 안 돼. 저희들이 선생님이 힘내라고 계속해서 먹을 거 챙겨주는 것뿐이니까. 하하, 병훈이. 네, 선생님. 호동이, 너 그만 좀 먹어. 아, 이거 뭐예요? 그래. 병원이. 선생님! 내가 저 호동이 입으로 계속 벌리는 것 같아요. 지금 배고파서. 아, 선생님, 희철이 입안에 뭐가 가득 있는데요? 영철이.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과자 씹고 있고. 그래, 먹으면 안 되지. 몰라서 하니까 이거를 대놓고 선생님 보지 않게. 야, 너희들 어. 책상에 책만 있어야지. 자, 그래, 우리 처럼 책만 있어야지. 선생님, 잠깐만. 책 있어요. 책 한번 들어봐. 책 한번 봐봐요. 우리가 제일 책 한번 넘겨봐봐요. 넘겨봐요. 넘겨봐요. 사이 뭐 있어요? 넘겨봐봐요. 맨 앞쪽 펴봐. 맨 앞쪽이요. 맨 앞쪽. 그 앞장. 그 앞장. 안돼. 아, 뭐야, 저. 안 되겠다. 너는, 상민이는. 선생님! 새 도시락 하나 줘야겠어. 어떻게 음식물을 교과서에다 넣을 수가 있니? 뭐가 끝나? 뭐 안 했는데. 자, 지금부터 내가 돌아봤을 때 움직이면 너희들. 아, 힘들다. 다 벌칙을 줄 거야. 수업에 집중하고. 네. 이제 그만 먹어. 먹다 보면 혼난다. 솔직하게 밥 먹었어요, 선생님. 솔직하게 밥 먹었어요, 선생님. 밥 먹었어요. 그래, 그래. 안 돼, 주면 안 돼. 일부러 더 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하면 안 돼요. 일단 보게 하자. 선생님, 제 일부러. 야, 너 그건 진짜. 죄송해요. 수업도 중에. 이 정도 먹었으면 1등 아니에요? 레몬까지 다 먹었는데? 레몬 안 먹었잖아요. 장훈이 뭘 다 먹었어? 너도 먹었어? 선생님의 사랑을 다 먹었어. 안 되겠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의 사랑을 먹었다고요. 장훈이 얼마나 배고파서 수업 시간에 다 먹었어. 영장 찍었어요. 쌤께서 도시락 먹었으니까 새 도시락 하나 더 주세요. 그래. 명 두 명? 명수 이 흔들어 먹어봤어. 선생님! 그래, 우연아. 선생님이 어제 그러셨잖아요. 선생님! 제발 우리도 수업을 안 하는 학교예요? 영철이 나가. 진짜 프로그램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선생님. 나도 원하는 거야. 여기 여기 빵. 선생님 잠깐만요, 저희. 잠깐만 조용히 있어봐봐. 상민이 양호실 가야 돼요. 걔 원래 아픈 애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잠깐만요. 호동이는요 걸리면 하나씩 뺏어야 돼요. 왜 자꾸. 선생님 무슨 학생이 한상을 차려요. 이게 학교지. 야 이게 한상이지. 식당이냐? 아 이게 뭐야? 봐봐. 이거 뺏어야 돼 이거 진짜. 얘들아.